또 상대의 빠르게 나가는 역습을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차단을 하고 이렇게 막아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조릴 패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잡아놓고 오른발 슈팅! 골! 원더골! 부산교통공사 스코어는 1대0 이준석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주발이 왼발이었던 이준석 선수인데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간이 생기자마자 자, 정말 원더골이죠. 네, 굉장히 좋은 가마차기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최용훈 선수의 힐패스부터 너무나도 완벽했는데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준석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러면서 아무래도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벌려줬습니다. 네. 공간을. 자,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슈팅을 통해서 지금 선제골도 가져갔습니다. 아, 사실 궤적만 봤을 때는 가마차기였지만 공이 조금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인프런트를 활용한 감각적인 슈팅 한 차례를 잘 보여줬습니다. 네, 김경태 골키퍼가 반응하지 못하면서 스코어 1대0 양팀의 균형이 전반 21분에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 선수는 두 경기 연속 득점을 펼치면서 최근에 본인의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잘루아리 가벼운 패스 그리고 중앙에서 달려갑니다. 자,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그리고 배천석. 아, 좋습니다. 배천석! 자, 배천석! 반대편! 자, 세컨볼! 골! 김민준! 동점골입니다. 자, 확실하게 루안 선수를 기점으로 한 연계 플레이가 살아났고 이 1대1 찬스를 비록 놓치긴 했습니다만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는 김해시청. 김민준의 득점과 함께 양팀의 균형이 다시 한번 맞춰졌습니다. 자, 지금은 루안 선수가 네. 이 세 명의 선수의 연계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루안, 김민준, 그리고 배천석의 합작품이었어요. 자, 이렇게 주고 또 이제 김민 선수가 바깥으로 돌아뛰면서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굉장히 잘 가져갔습니다. 네. 자, 사실 배천석 선수의 마지막 패스는 조금 길게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산이 네. 가져옵니다. 지금 의도치 않게 공을 흘렸는데 아, 네, 빠르게 그리고 나갑니다. 최용우의 패스를 이어받는 이강욱. 이강욱 동료 숫자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강욱 파고들면서 자 왼발로 높게 네, 반대편 킥 있어요. 슛! 골! 한근혁! 부산교통공사 다시 한번 리드를 잡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강욱 선수의 투입 효과입니다. 이 투입한 이후가 역시 이렇게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로 상대를 허물고 이 크로스도 조금 뒤로 향했지만 확실하게 한건영 선수 최근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완벽한 마무리를 한 차례 보였습니다. 네, 자, 이강욱은 끝까지 파고들었고 왼발 크로스 그리고 한건영의 마무리. 사실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고 조금 네. 어려운 슈팅 동작이었지만 정확하게 코스를 노리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김기화 감독의 전술이 적중을 했습니다. 사실 이강욱 선수의 드리블이 조금 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역시 끝까지 집중을 하고 크로스를 올리는 좋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장성준 해설위원의 말씀처럼 정말 이강욱 선수가 사실 드리블을 하면서 들어갈 그 시간대에는 동료 선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변에 선수가 없었고 완전히 본인 능력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역시 능력 있는 선수답게 지금 도움을 또 한 차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욱은 상당히 많은